말씀에 공감을 하시는 다음은 레위인을 몇 분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민주평화통일자문회 김주시 협의회 윤주호 회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예,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위원장님은 준하경 시장님이신데요. 이상혁 부위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시동 의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연회 강사님과 개인적 직분이 계셔서 훌륭한 강사님을 모시는데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고요. 남북교류협력 추진위원회 발의까지도 하셨습니다. 김시의회 한영태 의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김태현 의원 소개합니다. 네, 시의회 예, 서승자 의원 함께 하셨습니다. 네, 간략히 내빈 소개는 마치도록 하면서 오늘 강연의 후원과 주최를 한 두 단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요, 대한민국 국회와 더불어서 헌법에 명시가 된 헌법기관입니다. 대통령께서 의장직으로 계시고요, 전국 228개 협의회 7천여 명의 자문위원, 해외에는 122개국 3,630명의 자문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을 하고 있는 경주시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는 작년 남북평화무드와 함께 경주시 조례제정으로 탄생된 그런 위원회고요. 타도시에 비해서 지금 발빠르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두 단체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앞서 강사님 소개를 드리면은요, 경북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시고요, 대통령 비서실 인사비서관,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 기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기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으로 재임하고 계십니다. 강연이 끝난 말미에 또 여러분께서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통일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김진양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미들 분단 체제 속에서 국책의 이미지는 굉장히 헐벗고 굶주리고 찌질하고 브루트 같은 아주 어처구니없는 애들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개성난 말씀을 드릴 것이고 평소에 잘 못 듣는 이야기들까지 드리려고 합니다. 저한테는 조금 독특한 길이 이력이 좀 있습니다. 국책 체제를 연구했던 학자가 국책에서 가장 오랫동안 장기 체류했던 학자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국책과 가장 많은 공식 협상을 진행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보편적인 상식 속에 있는 국책과 제가 가지고 있는 영역 속에서의 국책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국을 잘 모르잖아요. 그냥 나쁜 놈들 이렇게 퉁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영역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을 100% 200% 규정하는 게 분단인데요. 혹시 우리 분단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본 적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실 안 가르치는 우리는 통일교육을 온전히 제대로 들어본 적 있을까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별로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행복한 평화 무신 통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강의를 합니다. 행복한 평화 진짜 쉽게 이해되시죠? 평화가 행복하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쉬운 통일 이렇게 적어놓으면 다들에게 저게 많이 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진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통일. 우리는 통일을 알까요? 잘 모릅니다. 사실. 뭘 모르는가? 통일 뭘 모르는가? 사실은 이게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영역인데 아무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통일을 안다는 게 뭘까? 단도직입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을 모른다는 것은 통일의 구체적 과정과 절차, 방법,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렸죠. 보편적인 대부분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통일은 뭡니까? 휴전선이 허물어지고 체제와 제도가 완벽히 하나가 된 통일을 다들 거의 상식적 관념 속에서의 통일로 인식하실 겁니다. 그렇죠? 존재하지 않습니다. 평화가 통일입니다. 혹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 중에 여러 공무원분들도 계시고 일반 대우 시민분들도 계시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을 아시는 분 계세요? 우리 대한민국, 내 나라, 우리의 나라의 공식 통일 방안을 아시는 분 계세요? 국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대한민국의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을 아시나요? 몇 프로가 안다고 답변하는 줄 아세요? 몇 프로? 1%가 되지 않습니다. 0.6%입니다. 이 자리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들 계실 겁니다. 대통령님을 의장으로 모시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선도적인 민주주의와 평화와 통일의 가치들을 확산도 시키고 이런 수렴도 하는 자문위원들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통일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은 아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똑같습니다. 1%가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말입니다. 1989년 당시 노태우 정부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서 참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가지고 만든 아주 과학적이고 아주 합리적인 진짜 잘 만든 나라의 공식 통일 방안이 있습니다. 30년 됐습니다. 그것은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 말입니다. 노태우 정부는 이것을 정치 권력의 부침에 관계없이 엄격하게 나라의 공식 통일 방안으로 만들기 위해서 누구도 손 못 대도록 국회가 비준 공포하게 한 완벽히 법제화가 되어 있는 공식 통일 방안입니다. 왜 우리는 모를까요? 안 가르쳐주기 때문에. 통일 교육을 하지 않죠.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입니다. 한꺼풀 더 나아가서 말씀드립니다. 혹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 남과 북은 이미 통일의 구체적 과정과 절차 방법에 대해서 합의한 사실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남과 북은 이미 통일의 구체적 과정과 절차 방법을 합의한 사실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모릅니다. 왜 모르는 줄 아세요? 통일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남과 북은 이미 구체적인 통일의 과정, 절차, 방법을 합의했습니다. 언제 했느냐? 2000년 6.15 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통일 방안을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남과 북이 역사적 사건으로서 합의했던 그 통일 방안은 무엇인지 아세요? 모릅니다.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남과 북이 합의한 통일 방안은 다름 아닌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중심으로 통일 방안을 합의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 굉장한 사실을 모를까요? 평소에 통일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눈치 보이죠? 그냥 대충 분단된데 살아가면 됩니까? 통일은 말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단순합니다. 그냥 외세가 갈랐던 가족이 다시 만나서 식사 한 끼 나누는 것이 통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이념이 아니에요. 헤어진 가족이 만나가지고 같이 살고 같이 식사를 나누는 것을 못하게 하는 분단은 굉장히 야만적인 체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의식 자체를 우리는 가져볼 수가 없었어요. 통일이라는 이야기는 꺼내면 안 되잖아요. 북에 대해서 관심 가지면 안 되잖아요. 위험한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체제로서의 분단이 만들어내는 기증상승들인데요. 그 말씀들을 드리면서 개성과 소개까지 좀 하려고 합니다. 원래가 3.1운동 100주년 내지는 우리 정부의 정치적 정통성을 근거를 잡고 있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그 맥락까지 이 분단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 왜 일제는 일본 제국주의는 패전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가르는데 그렇게 깊숙이 개입했는지 그런 역사적 맥락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교육을 받아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잘 모르잖아요. 분단체제가 가리고 있었던 분단에 대한 이야기 그걸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통일방, 통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소개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냥 대충 금요일 불금을 즐겨야 되는 요 시기에 간단치 않게 마련된 자리이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알면 보이고 모르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모르면 약일까요? 모르면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모르면 나의 의지와는 모르게 그 무지가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디 어떻게 말리고 서 있는지를 안다라는 것은 엄청난 자존감이 고양되는 영역입니다.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행복과 평화 너무 쉬운 통일 진짜 맞습니다. 왜 너무 쉬운지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마음이면 됩니다. 마음이면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드릴 테고 대전환기, 평화를 위한 대장정, 분단과 통일, 북, 개성남북, 평화경제, 평화경제 시대, 경제 대번영 이거 다 이야기하려면 한 4-5시간 필요합니다. 여기에 제가 보면서 진짜 압축해서
사진 자료들만 중심으로 압축해서 압축해서도 이걸 다 알려면 진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70년 문단의 역사를 한두 시간에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폭력입니다. 그냥 스킵 하더라도 주요 내용 중심으로 전달 드릴 테니까 어떤 동기부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대전환기 평화리아 대장정 우리가 지난 1년을 한번 쭉 돌이켜보는 시간입니다. 이게 왜 이런 시간이 왔을 것인가?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부터 6.12 싱가포르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9.19 평양 선언 바로 지난달에 6.30 판문점에서의 새 지도자의 모습까지 이 엄청난 격동의 시기 이렇게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분단 시대가 서서히 막을 내리고 평화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논란의 여지 없이 업다운은 있겠지만 평화로 가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한반도에서 이제 더 이상 전쟁적 상태를 계속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우리가 항상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한 가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너무 평화롭기 때문에 무엇을 잊고 있는가? 국제법적으로 말입니다. 한반도는 국제법적으로 전쟁 중에 있다라는 건 아시죠? 전쟁을 못 끝내고 있는 휴전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을 쉬고 있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는 전쟁 중에 있는 겁니다. 그 휴전협정의 주인 당사자가 미국, 북한, 중국입니다. 중국은 예외라도 치더라도 미국, 북한이 협정의 휴전협정의 주인 당사자입니다. 국제법적으로 북미는 선전 보고 없이 상대방을 때릴 수 있는 관계입니다. 선전 보고 없이 때릴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엄연히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반도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전쟁 상황이에요. 우리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이 상황 자체를 정상으로 인식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적절치 않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못 끝내고 있다라는 비정상성의 토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쟁을 못 끝내고 있었던 분단체제, 이 분단체제를 규정했던 법 제도적인 근거가 뭐냐? 바로 말씀드렸던 휴전협정입니다. 휴전협정은 적대적 상태를 규정하고 있는, 법제하고 있는 협정이에요. 이 휴전협정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기 때문에 만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70년간 한반도의 분단체제를 규정했던 휴전협정체제로서는 다 불안하기 때문에 이제는 종전선언을 해야 되고 평화의 과정을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무방합니다. 이거는 이론 분석을 할 필요 없습니다. 아, 3자 모두 똑같이 종전선언 평화협정이 필요하구나. 근데 이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끝끝내 반대하는 자리겠습니다. 가장 극렬하게는 태평양 전략 속에서 중국, 러시아를 대태평양 전략의 거점인 일본, 대한민국, 대만, 필리핀까지 대중국, 대러시아 공세 축에다가 안정적으로 무기체계를 공급해야 하는 군산복합체, 군수산업가들, 그 네오콘들은 이 종전선언을 결사반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국익은 전쟁 상태를 끝내고 종전선언 평화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국익입니다. 일본의 아베는 종전선언에 대놓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맥락에 대해서 이해를 기본하셔야 됩니다. 그건 전체를 밀어내는 기본 토대니까요. 아, 종전선언을 계속 하자는 세력과 반대, 휴전협정 체제를 계속 유지해야 돼 라는 세력 간의 다툼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미 우리는 분단시대의 조문을 구하고 평화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은 한 가지 사실입니다. 한 가지 사실이니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날 6월 30일의 모습입니다. 이 장면은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죠. 아, 그건 말입니다. 이미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종전선언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미국을 끌어들여서 종전선언을 하자라고 합의를 했었어요. 미국이 종전선언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만드는 과정인데 그 휴전협정의 주인 장소였던 판문점에서 북미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판을 깔았습니다. 남북미 새 지도자가 여기에서의 만남 자체를 가지고서 종전선언의 실질적 실천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죠. 그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날 보셨던 모습이니까 들어가겠습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이 경제적 지표, 그것이 경제적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난 1년, 2018년 돌아와 지금까지 왔습니다. 한반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오랫동안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66년, 67년간 전쟁을 못 끝내고 있는 지역, 한반도입니다. 그 전쟁에 협정의 주인 당사자는 북미이지만 우리는 또 주체이고 당사자입니다. 이 전쟁적 상태를 끝내고자 하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을 내몰았느냐? 평화와 경제다. 2018년 외국인 투자 사상 최대인 269억 불, 신용이요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 신용등급 유지, S&P나 무디스나 피치나 사상 최대, 사상 최고로 한반도의 평화의 질서를 평가합니다. 일본보다, 중국보다도 두 단계 높은 신용등급을 평가합니다. 이건 외국인 투자의 미래 전망성을 굉장히 높게 하는 것이죠. 신압으로 남과 북이 평화의 질서로 내달리는 과정 속에서 그냥 신압으로 따라오는 하나의 질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간단히 소개를 했습니다. 그냥 이거 하나하나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냥 아 대충 어떤 의미가 있구나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노이 회담, 6.30 판문점 3각 북미정상회담, 내지는 남북미 회담을 말합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교착 위기를 대화 협상의 파괴적 복구시켰다는 것, 그리고 싱가포르 합의 기조 적대청산 실력을 추후로 복귀시켰다, 이 정도의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정도만 이미 눈으로 다 읽으셨기 때문에 정리가 싹 되시죠. 이해가 전혀 안 된다라는 눈빛을 이러고 있으신데 두 눈 부릅뜨고 보시면 확 들어오실 겁니다. 예,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8월이 되든 9월이 되든 10월이 되든 북미는 다시 지도자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힘겨루는 한이 많이 다 필요 없습니다. 만납니다. 만나게 되면 종전선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도를 지금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건 예견된 대세, 판세, 희세로서 존재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의 업다운은 일일미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그 평화의 시대를 준비하면 됩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저도 이 올해 초소를 한 세 번 정도 가봤었습니다. 올해 초소는 말입니다. 최전방의 MDL 군사 분계선하고 가장 가까운 초소입니다. 사실 여기는 이벤트가 있는 VIP들 오면 늘 가는 곳입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부시 대통령도 다 갔었어요. 그때 갔을 때 이 두 사람은, 이 두 대통령은 군복을 입고 갔죠. 군복을 입다는 이야기는 상대방을 적으로 만난다는 이야기죠. 그때 갔을 때만 하더라도 방탄 유리들이 겹겹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 갔을 때는 말입니다. 민간이 양복을 입고 방탄 유리 없이 그냥 서버렸어요. 상징적인 사건인데 굉장히 간단치 않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북측의 사정그립군 안에 소총수들이 사정그립군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내용적으로 이미 전쟁이 끝났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복을 입고 아 한반도 분단시대가 오늘 뭐 평화시대로 가는구나. 이것을 법제화하기 위해서 휴전적 폐기, 종전선언 평화협정의 과제들이 임박해 있구나 라고 보셔도 무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베의 고민은 깊습니다. 아베, 일본의 문제는 꼭 심주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모르면, 진짜 모르면, 이 부분을 모르면 무지렁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일본의 문제는. G20은 자기들이 했는데, G20의 돈은 자기들이 다 썼는데 6월 30일 날 회동 있자마자 기다렸다는 뜻이 다음 날 바로 반도체 핵심 3대 제품 수출기에 들어왔죠. 이 질서가 가장 못 만나는 한반도는 항상 분단체제 돼 있어야 돼. 미국이 북측과 관계 정상화 한다, 종전선을 한다, 상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이것을 배반도하려고 합니다. 일본의 대외 전략의 1순위 꼭 기억하십시오. 일본의 대아시아 전략, 대외 전략의 1순위, 대중국 전략을 하든 대러시아 전략을 하든 한반도는 반드시 분단되어 있어야 됩니다. 한반도 분단체제 유지, 이것이 일본의 대외 전략의 기본 요충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알아야 이런 일본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냥 툭툭 치는 게 아닙니다. 사활적 이해를 가지고
사활적 이해를 가지고 한반도 분단체제 유지 속에서 일본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국익하고 계속 충돌되죠. 저 전략적 저의를 알아야 우리가 일본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아, 저들은 작심하고 전략적 기조로서 국가 전략으로서 덤비는구나. 계속 싸움질 부를 겁니다. 계속 독도 문제부터 많은 부분 계속 어처구니없는 문제제기를 계속 할 거예요. 그게 말릴 것이 말 것이냐. 우리의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야 된다 라고 해서 한번 소개를 해봅니다. 이건 분단의 본질하고도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제대로 교육에서 배우지 못했던 역사. 한반도 분단에 가장 깊숙이 개입했던 나라, 첫 번째 나라를 꼽으라면 일본입니다. 일본은 한반도 분단에 어떻게 개입했을까요? 우린 배운 적이 없어요. 몰라요. 모르면 변할까요? 알게 되면 분노심에 치를 뜹니다. 36년 식민지배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한반도 분단에 깊숙이 개입했는지. 단순해. 말씀 나왔으니까 드릴게요. 1945년 2월 얄타 회담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45년 2월 얄타 회담에서는 말입니다. 독일이 패전하게 되면 독일을 미, 영, 허, 소,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4개국이 분할하겠다라는 독일 분할을 결정합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전범국가였던 일제가 폐망하게 되면 일본 반도를 가는다라는 것은 상식이었어요. 독일 분할 결정이 딱 났을 때 일본은 그때부터 엄청난 준비를 합니다. 결국 어떻게 시행을 했느냐? 패전국으로 쫓겨가는 과정 속에서도 그들은 1940년 8월 초에 스탈린을 찾아갑니다. 스탈린을 찾아가서 우리가 언제쯤 공식 항복할 텐데 그 전에 한반도에 북구부터 치고 내려오라. 우리는 다 길을 안내하겠다. 그렇게 스탈린을 설득해서 스탈린이 들어오게 하고 스탈린이 북측 땅으로 들어오는 상황, 그 상황에 안내까지 했던 일본은 다시 미국 루즈벨트가 찾아가서 미국을 설득해서 소련이 남하는데 놔뒀어도 되겠습니까? 미국을 자극시켰고 미국은 30분 만에 38선을 그어버리죠. 그리고 일본 반도는 살아남았죠. 이게 일본의 대한반도 분단 전략의 공작이었어요. 우리는 왜 이 역사를 못 배웠을까요? 일제의 주구들은 일제는 분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 우리는 기생 알면 보이고 모르면 우리가 어디에 갈 때 고생이 작은 거죠. 꼭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계속 나옵니다. 이 이야기. 그래서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1년을 보면서 아, 현 상황이 있구나 라는 까지 이 정상회담 전국들은 다들 보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은 꼭 한번 선생님들께서 시간 나실 때 이거 포털 사이트에서 말입니다. 4.27 치면 4.27 전문 치면 원문 한번 읽어보는데 채 4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어떤 합의를 했는지만 한번 잔잔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왜 읽어보라고 말씀드리냐? 그렇게 실천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 저렇게 실천이 되겠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라는 겁니다. 전문 읽어보는데 4분도 채 안 걸린다는 거. 2차 정상회담이 있었죠. 북미 지난 싱가포르 회담입니다. 최초로 전쟁 중에 있는 두 당사자가 가장 오랫동안 전쟁을 하고 있는 두 지도자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북의 안전을 보장하고 거기에 상응해서 미국이 북의 안전을 보장한다면 즉 전쟁적으로 공격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한다면 북은 완전히 그 약속한다. 이 핵심이었죠. 새로운 관계 수립, 즉 적대청산 평화를 가자는 약속을 했습니다. 항구적 평화체계를 노숙하자.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 67년간 전쟁을 못 건드리고 있는 북미가 최초로 만나서 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을 어떻게 법제화할 것인가? 휴전협정을 대체하는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쓰는 문제가 다음 북미 정상회담의 과제로 남아있다. 물론 비핵화와 같이 맞물리겠죠. 그게 과제들이 준비됐습니다. 다섯 번 정도 만났습니다. 일본의 고민은 깊어집니다. 그 과정에 3차 9.1까지 있었습니다. 쭉 보십시오. 제가 꼭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이 장면 다들 기억하시죠, 선생님들? 지난해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문재인 대통령이 북측에 15만
주민들 앞에서 공개적인 대중연설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말들이 많았죠. 거기에 나왔던 발언들 중에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발언이 있습니다. 나는 북측이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은 우수합니다. 강인합니다. 평화를 사랑합니다. 함께 살아야 합니다. 5층은 함께 살고 70년에서 살았습니다. 함께 새로운 일을 합시다. 대통령의 공개적인 대중연설문은 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의 공개 대중연설문은 엄정성을 가집니다. 엄격히 정확해야 됩니다. 그 연설문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통해서 문장을 만들어 갑니다. 진짜 고심 끝에 넣었던 문장이 이 문장입니다. 나는 북측이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하였습니다. 전통적으로 북측은 호시탐탐 적화야 이걸 우리는 그냥 나쁜 놈들이잖아. 우리의 상식은 모든 악의 근원으로서 북측을 상정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대화해보면, 직접 생활해보면, 저희들처럼 개성공단에서 14년간 같이 생활해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전혀 다른 북측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엄존하는 북측과 우리의 상식 속에 있는 북측은 적지 않은 부분 좀 다릅니다. 왜냐? 어차피 분단체제는 체제로서 전쟁을 못 끝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상대방은 나쁜 놈이면 되었습니다. 그냥 나쁜 놈이면 되었어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런데 만나게 되는 북측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북측과 가장 많은 협상을 했던 기억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남과 북이 대표로서 협상장에서 나누는 대화들을 오롯이 국민들하고 나눌 수 있을까요? 전부 파괴입니다. 여기의 진실과 우리들끼리의 상식은 간극이 큽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불편한 진실로서의 거짓, 왜곡, 오도들이 적지 않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전쟁을 못 끝내고 있었지 않습니까?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냥 상대방에게 요만큼이라도 이룰 수 있는 것들은 진실을 하더라도 묻어버리죠. 그래서 그것을 선악의 구도로 만들었습니다.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근데 평화적 질서를 만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본다라면 엄조라는 실제 하는 북측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의 상징입니다. 북측도 평화를 갈망해 왔다라는 것.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런 질문. 어떤 질문입니까? 휴전협정의 주인 당사자로서 미 북이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에게 전쟁을 원할까요? 평화를 원할까요? 라는 질문을 드리면 다들 말씀들 못하십니다. 하면 안 됩니다. 눈치 보입니다. 북은 미국과의 전쟁을 원할까요? 평화를 원할까요? 분명히 평화를 원할 것 같은데 북이라는 이미지와 평화라는 이미지를 이끌시킬 수가 없어요. 이게 분단문화죠. 두려움의 유행입니다. 북은 평화를 원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예요. 이거 70년 분단체제 속에서 남북의 적대적 분단체제 유지되는 과정 속에서 늘 우리가 인식했던 그 전쟁의 임장과 다른데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전쟁을 원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다만 분단체제 속에서는 북측을 전쟁의 호전광으로 늘 이미지하시겠죠. 특히나 미국과의 전쟁을 원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북측의 1년 군사비는 말입니다. 우리 군사비에 40분의 1가 됩니다. 북측의 군사력은 미국의 1000분의 1 될까요? 1000분의 1 안 됩니다. 그럼 북측은 미국과의 전쟁을 원할까요? 평화를 원할까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평화를 원하죠. 다만 구조화된 분단체제는 그냥 전쟁의 상태의 적으로서 이미지하다 보니까 그런 적절치 않은 이미지들을 계속 심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분단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여러 많은 불합리가 존재했던 분단이었습니다.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소개를 드립니다. 이런 과정을 넘어서 결국 이렇게 만들었다는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을 넘어갈 겁니다. 분단. 선생님들께 꼭 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분단 그러면 사실 제대로 그런 바가 없습니다. 왜 분단되었는지 단순합니다. 2차 세계대전에 두 전범국가가 있죠.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였던 독일을 전범국가였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서 동서독으로 나눴던 것처럼 똑같은 맥락에서 같은 이치대로라면 전범국가였던 일제를 일본반도를 갈랐어야 됩니다. 우리가 난해를 당했다는 얘기죠. 우리는 분단당했다는 얘기죠. 왜? 국제정책 패권에 의해서 그 외세들이 이 땅을 갈랐죠. 사실은 분단은 외세, 그들의 국익을 이 땅을 갈랐어요. 그 본질을 가리기 위해서 분단을 남북의 분단처럼 치환시켰는데 우리는 갈라짐을 당했다는 것이죠. 이렇게들 말씀하십니다. 남과 북이 당시에 우리는 굉장한 약소국가였잖아요. 힘이 없었잖아요.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처럼 전 세계에서 말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었던 식민지 경험을 가지고 해방이 되었던 진짜 많은 약소국가들 우리처럼 다 합치면 78개의 나라가 있었어요. 78개 국가들 중에 분단된 나라는 우리 예멘 두 나라밖에 없어요. 본질적으로 국제정책 맥락에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 이 땅을 갈랐던 세력들이 있었죠. 세력들, 외세죠. 그 분단의 본질, 외세에 대해서 꼭 기억하자는 말씀이고 그 외세의 주도 세력은 바로 누구였어요? 자신들 일본 반도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을 공작을 통해서 분단시켰던 일제의 거의 만행에 가깝습니다. 만행. 거의 만행에 가까워요. 우리 이 역사를 가르치지도 배우지도 공유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못나서 그랬던 것처럼 단순하지 않죠. 간단하지 않죠. 아, 이 분단의 본질, 기원을 꼭 이해하면 현재의 분단을 넘어서 평화를 통일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해법들도 힘을 나옵니다. 그래서 소개를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 많은 이야기도 제가 말씀드렸죠. 일본이 어떻게 스탈린을 자극하고 루즈벨트를 어떻게 못 이기고 한반도 분단체제를 만들어야 되는지 공작 정치를 통해서 엄청난 정보정치를 통해서 이 땅을 가르고 그들을 남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요. 이 역사인식 속에서 우리가 못나서가 아니라 결국 당했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분단 극복의 평화의 과정들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들 아세요. 미, 일, 중, 너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국은 한반도의 통일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다 아세요. 그냥 철장 끼고 동의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깊숙이 개입해서 이 분단 체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할까요? 답은 나와 있습니다. 누가 잘해야 될까요? 남과 북, 우리가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징적인 문제를 던졌습니다. 총체적 비전은 부담. 이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혹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PPT 자료를 여기 두고 갈 테니까 USB 다운받으실 때 메일로 받으셔가지고 주최처럼 메일 받으셔가지고 한번 복습을 하시면서 복귀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가겠습니다. 김구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8년 말씀이십니다. 조국을 양단하는 외국 군대들의 경계선으로서의 38선은 일각이라도 좋은 조치를 줬다. 38선 때문에 우리에게는 통일과 동의욕이 자주 있다. 어찌 그뿐이냐. 대중의 기아가 있고 가정의 이산이 있고 종족의 상장까지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언제 말씀인지 아세요? 이게 48년 이야기죠. 38선 때문에 통일과 독립이 없고 자존심이 없다. 대한민국 최고의 독립운동가로 칭송받는 백범 선생도, 몽양 선생도, 김규식 선생도, 수많은 독립운동지사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48년인데요. 48년에 이 동족의 상자는 뭘까요? 저 동족의 상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일제의 주부들, 36 식민지배의 일제의 사냥개 노릇을 했던 그 일제의 주부들이 이 해방정국 속에서 분단을 만들기 위해서 독립운동 세력들을 척결하는 과정입니다. 다 죽여버리잖아요. 테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총에 맞아서 몽양생도 죽고 결국 이 백범도 그들의 총에 맞고 죽지 않습니까? 분단을 획책했던 세력들,
그 분단을 막고자 했던 세력들, 분단된 동포 간의 하나됨을 위한 노력은 이 시대의 새로운 독립운동입니다. 대부분의 독립운동 하신 분들은 국제적 패권이, 그 외세가 이 땅을 가르려고 들어오니까 그것을 막고 해서 도움을 바쳤어요. 그래서 분단된 동포 간의 하나됨을 위한 노력은 이 시대의 새로운 독립운동이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48년 이야기예요. 통일운동은 독립운동이다. 이게 48년의 말씀이신데 구익균 같은 선생님들, 안창호 선생님 있으셨던 저런 분들은 2013년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사실 이 영역에 대해서 거의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르친 적이 없기 때문에 왜 통일운동이 독립운동인지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결국 이 상황 속에서 제거되어졌던 그 독립운동과 그 역사가 결국 통일운동과 독립운동은 맥을 갖게 하는 체제로 쓰여집니다. 이건 넘어가려니다 그냥. 딴 방문 틀라고 죽어라. 조마리아 선생님의 이야기 아시는 분 계실 겁니다. 아들 안중근에게 이 독일어문을 저격했던 안중근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너 죽어라. 방투하지 말고 죽으라고 했던 편지부터 이건 제가 이 분단이라는 것이 일제 36년과 맥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원래 3.1 임시정부 100주년에 근거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는 내용들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만의 여사 안중근 어머님이십니다. 이 여사가 조만의 여사님께 썼던 편지인데요. 마지막 편지입니다. 네가 마냥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들으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무슨 소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의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하라는 짓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서 이 일은 적 땀방울 틀어놓고 죽어라. 아들에게 쓰는 편지는 진짜 비범하죠.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모성이 너 죽어라 그냥 네가 죽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안중근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후에 일제에 의해서 작살나잖아요. 그 모든 집안들을 동원해서 이것을 사과하게 하죠. 똑같은 맥락에서 매헌 선생 같은 사람들, 매헌 윤봉길 의사, 엄청난 사건이죠. 우리 홍콩 공원에 도시락 폭탄만 기억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어떤 역사를 만들었는지, 중국을 어떻게 바꿨는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홍콩 공원에서 매헌 선생이 거사를 치르고 나서 썼던 편지들인데요. 뭐 이건 동포들한테 썼던 편지입니다. 이것보다도 자신의 아이들한테 썼던 편지가 있어요. 자식들한테. 당시 이 모순과 담이라는 두 아들은 한 살, 두 살밖에 안 돼서 진짜 어렸습니다. 강보에 쌓여 있었어요. 이 아이들한테 썼던 편지는 이겁니다. 강보에 쌓인 두 병정에게, 모순과 담에게 너희도 만약 피가 있고 배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서 용감한 도사가 되어라. 태어의 흑발 높이 드날리고 나의 병을 찾아와 한잔 술을 부르고 그러더니 너희들은 아비 없으면 슬퍼하지 말아라. 이게 마지막 편지예요. 결국 24살 때 돌아가십니다. 이 역사는 역사일까요? 현재 진행일까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모르면 마음이 편한 게 아닙니다. 모르고 분석하고 모르고 평가하다 보면 전혀 의도하지 않게 어마어마한 인식의 실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확인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디에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상징적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이들이 꿈꿨던 그것은 난이 아니었죠. 유한용. 아시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유한용. 상징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상징적으로. 을산의학의 주범. 나라를 팔았던 총리 대신 요즘은 국무총리입니다. 친러파의 거두에서 친일파로 나라를 팔아놓고 조선총독부 조선서편수의 일제 식민사관을 만들었던 곳에다가 자기의 조카 이병도를 거기에 넣고 식민사관을 만들게 하고 나라의 정신까지 팔아먹었던 이병도의 아들 이건무 씨, 아들 이장무 씨 이런 역사가 당시에 조선의 독립선동은 허설이요 망동이다. 우리는 저걸 계산하지 못했어요. 정리하지 못했어요. 예전에. 단 한 번도 일본으로부터 사과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3억 무상 65년 한일협정을 할 때 3억 받은 거 그게 명목이 뭔지 아세요?
청구권 자금일까요? 공식 명칭이 뭔지 아세요? 독립 축하 기금이었어요. 65년 일제가 삼촌 식민지배에 대해서 청산한다고 퉁쳤던 3억 받았던 것 기금의 명목이 당신들의 독립을 축하하며 축하 기금이에요. 삼촌 식민지배에 대한 청산이 아니었단 말이죠. 왜요? 단순한 이야기를 안 하죠. 지금의 이 엄청난 경제전쟁 선박원이 속에서 본질적 이해들을 하지 않죠. 그래서 그냥 소개해보는 겁니다. 이 내용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최근의 상황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대충대충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문재인 트럼프 두 사람이 지금 평화를 추진하고 있어요. 대놓고 반대하죠. 일본 납치 핵미사일 종료 반대도 대부분 계속 제기합니다. 일본은 트럼프 계속 찾아갑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일본의 사사카와 재단을 얘기합니다. 사사카와 재단. 일본의 사사카와 재단은 일제 삼촌 식민지배와 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로서의 그 모든 역사를 덮어내는 최전선의 연구소들을 다 지원합니다. 연간 미국에 대해서 미국의 싱크탱크, 미국의 언론, 미국의 정치인들한테 뿌리는 자금만 연간 일개 사사카와 재단이 연간 5억 달러를 뿌립니다. 5억 달러. 일본의 자금을 받으면 대충 일본적 입장에 쓰겠죠. 그 맥락에서 그 역사를 다 덮으려고 하죠. 계속 이런 상황을 계속 판을 깨려고 하죠. 이거 보세요. 평창 올림픽 직전에 문 대통령이 키로 연기하자 지난해 이야기했죠. 동북아 군사비 흔들린다. 매일이 비난했었어요. 내정 간섭이잖아요. 그럼 그걸 또 인정해야죠. 말이 됩니까? 이 상황이 계속 가죠. 대놓고 종전선은 반대한다고 얘기하죠. 한반도의 종전선은 반대한다라는 얘기를 일본이 일제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사람들이 하고 있단 말이죠. 통탄할 것이죠. 본질에 대한 맥락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대충 들을 수 있는데요. 알게 되면 피가 거꾸로 붙이는 겁니다. 왜? 역사는 현재 진행이기 때문에. 그 분단을 만들었던 것들이 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 때문에 이 분단체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알면 분노하게 되고 모르면 아무 생각 없고 알아야 되는 얘기죠. 그래서 소개를 했습니다. 정상국가와 이거 결코 정상국가가 아닙니다. 일본의 정상국가와 아니죠. 군국주의화죠. 평화법 손대겠다는 거죠.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가겠다는 것이죠. 즉 그들은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로서의 처벌을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런데 다시 그 역사에 대한 정의도 없이 하겠다고요. 이건 완벽히 군국주의 부활이죠. 우리가 아주 경계해야 될 일본의 모습입니다. 600만 징병 징용 위안부 우리 압니까? 우리 몰라요.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600만입니다. 소위 말하는 36년 식민지배 시기에 일본이 꿈꿨던 대동아 공영권 그 대동아 전쟁 시기 전후에 끌려갔던 잡혀갔던 징병, 징용, 위안부 합쳐서 돌아오지 못했던 사람들까지 다 보면 600만, 600만. 이 600만의 희생에 대해서 우리는